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니까. 아니지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유, 참 거의 염려되네요. 엄청 덥겠다. 골목골목이 아주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, 할머님. 예, 저 김민정입니다. 예, 예, 예. 부득이 할머님. 아, 예, 예, 예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날씨가 오늘 아주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. 예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안녕하세요. 부득이 어머님하고. 아버님. 아, 아버님 반갑습니다. 예. 아, 다문화 가정이네요, 보니까. 아버님 그냥 굉장히 미남이시네. 미남은 아니에요. 앉으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예. 아버님이 더 나이가 어리시고. 이쪽으로 앉을까요? 이쪽으로 앉을까요? 아유, 할머니. 저쪽으로 어떻게 앉죠? 터널하네. 아유, 할머니. 반갑습니다. 예, 아 반갑습니다. 예, 아 아유, 아버님 뭐 굉장히 미남이시고. 아버님이 어디? 방글라데시요. 방글라데시요? 한국 말씀도 되게 잘하시네요. 네, 잘해요. 아, 그러면 지금 이제 어머님, 아버님은 이제 어떻게 일을 하러 또 가셔야 되고. 저는 출근하셔야 되고요. 네, 출근해야 되고. 이게 뭐 병원 그 치료받으러 가요. 치료, 여기 손목 치료? 네. 아, 아버님은 무슨 일을? 아, 저 중로에서 주름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예, 어디요? 섬유, 섬유. 아, 섬유. 네. 주름 잡으십니다, 이렇게. 두 분은 어떻게? 커피, 커피숍에서 커피 먹다가. 어디서? 어디 커피숍에서? 종로에서요. 종로에서? 네. 이야, 이야. 커피숍에서? 네. 아버님이 먼저 어머님한테 이렇게 딱 말을 걸어왔나요? 예, 예. 아? 그건 아니에요. 그러면? 어? 운명적으로 만나셨네. 길을 물어봐갖고. 길을? 예. 어디로 가는 거 몰라가지고요. 어. 커피 한 잔 사준다고 했는데 이제 커피 먹다가 그냥 이제 그렇게. 두 분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애 시작해가지고 네.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. 혼인신고만 하고. 애기가 있어서. 아. 부덕이가. 제가 부덕이네.